2007 공식전 딱 두 경기 있었는데 테란전에서 보여줬었던 능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임요환 선수와의 블루스톰 경기가 눈에 선한데요. 그때 분명히 임요환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휘둘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한 방어를 통해서 완승을 따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여줘야죠. 말씀을 마치는 순간에 또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패자 발전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SK텔레콤 T1에서도 차기 14번째 MSL의 본선에 진출하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김병훈 선수의 한글 스타도 역시 현재는 진출하는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자, 패자부터 일단 사잡고 것을 논하도록 하죠. 좋은 이야기에서 패자와 저는 펼쳐질 예정입니다. 자, 흰색 저거 12시에 위치하는 흰색 저거는 바로 이 김명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T1의 저거인 이승석 선수는 주황색을 띠고 9시를 가져갔고요. 자, 이 김명훈 선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든 두 명의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다시 또 MSL로 가버렸습니다. 예, 연보동 선수가 네 번째 4회 연속 진출을 성공을 했죠. 예. 예. 32강에서 이제 연보동 선수와 박성현으로 연패 하면서 첫 MSL 2연패로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김명훈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바로 다시 돌아가서 복수를 할 수 있을지요. 전찰 방향은 김명훈 선수가 좋고, 네. 예, 마이크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김명훈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뭐, 그렇죠. 주영달 선수와의 저우대 저우전에서도 뭐 잘 보여줬었고, 그리고 다른 종족 간의 대결에서도 아주 그 집중력 있는 뮤탈리스크 컨트롤 이런 부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예, 이승석 선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떨리는 상황에서 경험도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 된다라는 거. 네. 김명훈 선수에게 일단은, 네. 조금은 좀 더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선수는 아직까지 상대 전적이 없습니다. 앞마당. 앞마당. 네, 똑같네요. 두 선수 모두 앞마당의 해처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 차이 거의 없고요. 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양 선수 모두 또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뭐 김명호 선수에게 오버로드 정찰을 좀 따라줬다거나 하나, 김명호 선수의 오버로드가 이승석 선수의 본진 지역을 확인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스포닝 풀 완성 시기를 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는데 그냥 과감하게 펴고 봤어요. 네, 그리고 상대도 이승석 선수도 정찰은 안 따라줬는데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고요. 네. 맞죠. 네. 조디하기 뭐 그렇게 동선이 짧은 맵이 아니라 상대방이 극단적인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하면 좀 분명히 이런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참 묘하게도 똑같이 갔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같은 양상을 띄고 있고요. 네. 단지 김명훈 선수가 드론 한두 개를 더 찍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정찰을 먼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실히 이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빌드라면 거리상의 어떤 위치도 있고 하니까 스타팅 포인트 간의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드론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하나나 둘이라도 드론을 조금 더 찍으면서 부자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점이 있지요. 예, 앞마당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드가 들어갔습니다. 이승석 선수요. 자, 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다음 시즌 시작이 한 4월경쯤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렇다면 다음 시즌의 오프라인 예선은 한여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MSL과 인연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 또 프로리그도 그랜드 파이널만 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스톱 기간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경기일 겁니다. 지금이 찬스입니다. 네. 자, 먼저 저걸 이끼고 있는 이승석 선수. 예.
조금 더 터프하게 자신이 이제 정찰의 어떤 이점은 지금 김명훈 선수가 가지고 갔기 때문에 네. 예, 조금 더 터프하게 플레이를 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좀 입히려는 생각입니다. 네, 다수. 김명훈 선수도 그런데 막 그 드롭만 찍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분이 예, 숫자 맞춰가고 있고 네. 김명훈 선수가 드론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죠. 예. 숫자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네라 캐는 드론이 이게 본진부터 일단 많거든요. 좀 더 많아 보이긴 예. 하네요. 본진부터 많고 앞마당에도 하나 많습니다. 예. 여기는 이승석 선수의 본진. 예. 여기는 이승석.